여기야? 어떡해. 비가 쏟아지던 날에도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던 오빠 가브리엘은 사금을 캐다가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이제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남겨진 나키루와 어린 동생들. 고작 13살의 7남매의 가장이 된 나키루의 통곡 소리가 온 마을을 울립니다. 음식이 생기면 동생 입에 먼저 넣어주던 오빠를 그리워하며 돌로 무덤을 만듭니다. 장례도 잘 치러주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나키루는 서둘러 사금장으로 갑니다. 동생들을 굶길 수는 없기에 오빠가 죽은 그 자리 옆에서 다시 사금을 캡니다. 두 번 다시 오기 싫은 곳이지만 나키루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.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이곳. 그러나 그 누구도 나키루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. 절망 속에서 티끌만한 사금을 찾아 헤매는 나키루와 동생들을 도와주세요.